이 제품은 강력한 미세 공기방울로 세안은 물론 그리고 마사지를 동시에 할 수 있는 버블 세안기 되겠습니다. 버블 세안기. 그래서 이제 매일 한 3분 세안으로 클렌징이랑 마사지를 동시에 하실 수 있는 제품이에요. 이거 봐, 이거. 공기방울 장난 아니죠? 네. 근데 이게 뭐, 네. 이게 효과가 있나요? 이게 여러분들 공동현상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무슨 현상이요? 소리가 너무 커서. 공동현상이요! 예, 예. 공동현상이라고. 이게 굉장히 강력한 미세기포를 발생시켜서 예로 하여금 피부에 노폐물이나 화장품 찌꺼기를 제거해주고요. 그리고 피부에 산소를 공급해주는 거죠. 아, 목 나가봤네. 여기 재촉이 돌려요? 버블 세안기입니다. 네, 버블 세안기인데. 아니, 근데 장도연 씨가 그 굉장히 그 수제예요. 그 뭐지? 또 아, 토익 했어요. 토익 900점. 아이고, 905예요. 아니, 근데 말만 이렇게 들었는데 내가 맨날 좀 확인을 할 수가 없어서 그랬는데 공동현상이 뭡니까? 공동현상. 정확히 알아요? 뭐예요? 알죠. 공동현상. 카비테이션. 아, 영국식인가? 아니. 카비테이션이요? 카비테이션. 액체 속에서 고속으로 회전하는 날에서 기체 방울이 발생하는 현상이에요. 카비테이션. 발음이 토익 900점 맞은 사람이 뭐 이런. 왜냐면 리스닝만 되고 책임을 보지 않기 때문에. 카비테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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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듣는 거라고는 모르겠어요. 제가 네. 한번 실험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아, 직접 해요? 뭐 해야지 뭐 별 수 있겠어요? 이러려고 나왔는데. 아, 이런 열정이면 해주는 계약 조건으로 나왔어요. 아, 이런 열정 아주 좋아요. 야, 고정을 향한 이 열정. 가만 있어봐. 아, 뭔가 찝찝한데? 할 때? 아, 버블 세안기가 있었지? 그래서 켜. 공동현상! 캐비테이션! 주저하지 말고! 박으라! 입술! 잠깐만. 숨을 들이마시고 해야죠, 도현 씨. 자, 겁내지 마세요. 캐비테이션! 시작! 저 안에서 웃음 못 참는 것 같은데. 측면, 측면. 어우, 상큼하다. 수수 같아. 캐비테이션. 좋았다, 캐비테이션.